50년 넘게 대중음악계에서 활약한 남성 가수 다 아시죠? 예, 로드 스튜어트. 올해 79살입니다. 예, 내년 되면 80세가 되시는데요. 로드 스튜어트가 이 거에게 자신의 그 음악 저작권을 팔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나왔는데요. 예, 스튜어트가 자신이 발표한 곡에 대한 각종 권리를 아이코닉 아티스트 그룹에 팔았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매각 금액은요, 무려 1억 달러에 가까운 것을 전해졌습니다. 로드 스튜어트는 잘 아시다시피 1969년에 그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락 그룹, 뭐, 페이시스, 뭐, 제프 백 그룹의 리드싱어 등등을 했는데, 일단 1969년에는 이제 솔로로 발표를 해서 우리가 그냥 로드 스튜어트로 이미 익히 다 잘 알고 있죠. 전 세계에서. 그런데 자신의 곡에 대한 권리를 함께 이제 매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뉴스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저작권을 팔았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뉴스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액수. 액수가 또 문제입니다. 1억 달러. 대단하죠? 자, 영국 출신인 로드 스튜어트는 50년이 넘는 솔로 활동 기간 동안에 31장의 스튜디오 녹음 앨범을 발표했고, 이 가운데 이제 10장이 앨범 순위 최정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우리 한국 팬들에게는 록 발라드 유명한 노래, Sailing. 그 Sailing이라는 노래로 잘 알려져 있죠? I'm sailing. 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들을 날이 있겠죠. 로드 스튜어트는 그 저작권 매각에 대해서 내 작품들이 안전한 사람의 손에서 이제 관리를 받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스튜어트의 곡을 매입한 그 아이코닉 아티스트라는 그룹은 그 MCA 레코드라고, 아마 그 레코드, LP판 레코드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몰라요. 그 LP판 그 레코드에 커다랗게 MCA라고 이제 써 있었던 그런 레코드가 많이 있었는데, 그 MCA 레코드의 회장이었던 어빙 에이조프라는 사람이 설립한 업체가 바로 그 업체입니다. 최근에 음악 업계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처럼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가 되면서 이런 매각, 저작권 매각이 이게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아니면 그 외에 뭐 스포티파이나 이렇게 음악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옛날처럼 내가 뭐 LP판을 산다든지, 그래서 집에서 혼자 듣는다든지, 아니면 CD를 꼭 사야만 그걸 갖고 내가 들을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저작권을 일일이 계산하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가 되면서 오래된 노래들도 뭐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얼마든지 그때그때 들어볼 수 있게 되니까 이 저작권의 수입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니 그렇게 저작권 수입이 많을 텐데 그러면 그거를 수입을 챙기면 되지 왜 이제 와서 팔아? 하지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그러나요? 지금 이렇게 좋으니까 그때 높은 값에 파는 거죠. 그래서 이 노장 아티스트들이 아예 저작권을 어떤 대형 투자 기업에 통째로 매각해 버리고요. 자신의 그 목돈을 챙기는 그런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로드 스튜어트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뭐 밥 딜런, 또 브루스 스프링스턴, 또 데이빗 보위, 뭐 티나 터너, 스티비 닉스 등등 이 대중음악계의 사실 어마어마한 거물들도 사실 알게 모르게 자신의 저작권을 최근에 다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액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지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로드 스튜어트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인 것만은 인정. 하지만 와, 그 저작권을 무려 1억 달러에, 사실 야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가나 저작권을,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파는 사람은 그럼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 파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가만히 놔두면 앞으로 저작권 수입이 더 는다면서, 그러면은 계속 챙기면 되지. 그리고 내가 죽어도 후손들이 챙길 수 있고 그러면 되지. 왜 팔지?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자신의 사후에 후손들에게 계속 그 저작권 수입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살아있을 때 이걸 1억 달러 받고 판 다음에, 그걸 나 살아있을 때 내가 직접 투자를 하던, 뭐 미리미리 후손들에게, 뭐 마음에 드는 후손들에게 상속을 지금 해주던, 아니면 그걸로 내가 뭐 하고 싶은 다른 비즈니스를 하던, 아니면 정말 뭐 펑펑 쓰던, 뭐 여하튼 나 살아있을 때 내가 내 사후에 나올 그런 저작권을 미리 나 살아있을 때 받겠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자꾸 반복해서 죄송해요. 나 살아있을 때 내가 직접 그 돈을 쓰겠다라는 게 그 아티스트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긴 시간 동안 투자 개념으로 이걸 사들이는 투자 기업들 간에 어떤 그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 이런 거액의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그 저작권 수입이 뭐 단순하게 보면 얼마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계적인 아티스트라고 하면요, 사실 다달이 들어오는 저작권도 어마어마합니다. 다달이 들어오는 것만 해도. 그런데 이건 이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이제 마치 어찌 보면 이제 남의 떡 같은 이야기고요. 자, 현실 세계로 우리는 들어와야 되겠죠. 이제 우리 현실 세계로 들어오면 우리는 당장 물가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그 자동차 수리비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 수리비가 최근 크게 인상이 되면서 차량 유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뭐 1억 달러, 라드 스튜어트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국 자동차 수리비 얘기하니까 조금 김새시나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현실로 들어와야 하니까. 자동차에 요즘에 그 첨단 기술이 많이 탑재되고 뭐 새로운 재료도 들어가고 또 새로운 공법이 많이 적용되고 하는 데다가 또 숙련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자동차는 그 변화된 자동차를 완벽하게 다 소화할 수 있는 소위 최신 공법에 숙련된 그런 인력이나 또는 부품 이런 게 이제 많이 부족해서 수리비가 갈수록 비싸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폭에 비해서도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요, 지난 2013년 11월부터 10년간을 따져봤을 때 자동차 유지 및 수리 비용이 연간 4.1%씩 증가했습니다. 연간, 지난 10년 내 4.1%가 아니라 매년 4.1%씩 평균적으로 그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요즘 뭐 인플레이션, 뭐 물가 많이 올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매년 2.8%, 이건 평균이지만 2.8%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물가, 지금 아무리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인플레이션이 걱정이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물가 평균은 연간 2.8% 올랐는데 이 자동차 수리 비용만큼은 이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4.1%나 올랐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그 상승폭은 더욱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자동차 관련 조사 업체 그 미첼이라는 업체에 따르면 이 팬데믹 이전에는 수리 비용이 연간 약 3.5 내지 5%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2022년에 이때부터 갑자기 올랐는데 2022년에는 무려 1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평균을 크게 올려놓은 거예요. 2022년에 10% 올라가면서. 그런데 2022년에 그렇게 연간 10% 상승을 해놓고 그 이후에 별달리 떨어지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같은 자동차 수리비의 급등 추세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자동차의 그 컴퓨터화가 최근에 급격히 진행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부품 및 수리 비용 증가가 계속된다는 것, 부품 비용도 많이 올랐고, 또 언제 그런 최신 자동차에 대한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 인건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최신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데, 그러면 나는 고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돈 더 받아야 되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 미첼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 2019년 평균 인건비는 시간당 $50 미만이었습니다만은 지난해 말에는 $60 이상으로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건비 인상은 대부분 그런데 이제 최근 한 2년 사이에 급격히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외 이민 후 이 자녀 세대를 우리가 이제 갈수록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 모국과의 연대감 등등이 점차 희박해진다라는 미국 한인사회 대상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아니 뭐 당연한 얘기를 뭘 해. 그건 당연하지. 뭐 2세, 3세로 내려갈수록 뭐 얼마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 어느 정도 희박해지는 것은 사실이지. 하지만 자신들이 그래도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정체성만 갖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아유 부모로서 땡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한 거고요. 이거를 여론조사로 아, 그 생각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조사가 있습니다. 아, 서울대학교 이 나종민 행정대학원 교수가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등 미국 동북부에 있는 5개 주에 거주하는 한인 1,2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민 1세대 응답자의 66%는 자신을 한국인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든 말든 상관없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한국인이기도 하고 미국인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답한 사람도 있는데, 이민 1세대 그런 사람들은 한 절반 정도, 66%의 절반 정도인 32%. 이분들은 나는 한국인이기도 하고 미국인이기도 해. 이 32%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5세 이후로 가면은 이 같은 응답 비중이 바뀝니다. 자, 1.5세 이후 응답자는요,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답한 비중이 37%인 반면에, 미국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하다라는 응답은 57%로 과반을 넘습니다. 자, 차세대가 아닌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자, 40대 이상의 연령대는 매우 필요합니다라고 한 응답자가 80%. 30대는 58%, 20대 이하는 46%로 뚝뚝뚝 떨어집니다. 정책성 확립에 대한 필요성. 자,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분들을 뭐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이걸 우리가 수치로 좀 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에 관해서도요. 자, 40대 이상은요,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답한 비중이 80%. 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대는 66%, 20대 이하는 57%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뭐 30대, 20대 밑으로 내려갈수록 한국을 뭐 창피하게 생각해, 아니면 싫어해, 뭐 그렇다기보다도 굳이 뭐 한국이라는 것을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뭐 그걸 특별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이 조금 희박해지니까 이런 답변도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한인 동포가 이 모국에 대해서 기여하는 게 중요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1세대는 76%가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1.5세 그 이후 세대에서는 그 답변이, 같은 답변에 대한 비중이 57% 정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설문조사를 한이 서울대학교의 나종민 교수는 세대가 거듭되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 한인 정체성 및 모국과의 연대감이 조금은 또는 점차적으로 희박해지고, 이 한국어 사용이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미국 사회, 미국 문화 등에 더욱 동화되는 경향을 숫자로 확인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미국 뉴스를 좀 종합을 해 드려야 될 텐데요. 메릴랜드 주에서 연방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가 한국사위라는 별명을 주었죠. 한국사위.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이 래리 호건 전 주지사가요, 지금 메릴랜드 주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는데, 지금 초반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를 앞서거나 또는 동률을 기록하는 등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메릴랜드 주라는 것은 사실 그 블루 스테이트예요. 블루 스테이트는 저 민주당 쪽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공화당 소속으로 주지사도 했고 연방 상원 나가겠다는데, 공화당인데도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라는 것은 전참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주 상당히 그 관심을 끌수 있는 그런 지역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에머슨 대학이 메릴랜드 지역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래리 호건 전 지사는 44%의 지지율로 민주당, 여긴 민주당 지역구인데, 민주당 텃밭인데, 민주당의 안젤라 엘서 브룩스라는 후보를 7%포인트로 오히려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직 상원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서 메릴랜드주 두 개의 상원 의석 가운데 지금 한 자리가 공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루어질 선거입니다. 한국계인 유미 여사와 결혼한 래리 호건 전 지사는 또 다른 출마 예상 후보인 역시 민주당의 데이빗 트론 하원의원과의 그 가상 대결에서는 똑같이 42대 45로 동률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지는 않는 거예요. 동률이거나 아니면 크게 앞서거나. 네, 래리 호건 전 지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메릴랜드 주지사를 역임한 바 있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메릴랜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소속으로 주지사도 했고, 또 이번에 연방 상원에 나가겠다는데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한다는 점에서 래리 호건 주지사의 인기가 그래도 당적을 떠나서 상당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연방 이민 당국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민자 수천 명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민자는 소위 불법 이민자예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그 불법 이민자 수천 명을 그냥 풀어줄 전망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연방 이민생활 단속국 ICE, 이 ICE라고 하죠. 이 ICE 관리는 이민자 구금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서 약 4천 내지 많게는 6천 명의 불법 이민자를 그냥 석방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참 미국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불법 이민자를 그냥 풀어준다라는 건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현재 그 ICE 시설에 장기 구금되어 있는 불법 이민자 수는 약 3만 8천 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조기 석방될 이민자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지만 일부는 돌아가겠지만 사실 아주 적은 일부를 빼고 거의 대부분은 결국은 미국 내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걸 알고도 석방해 준다는 건 뭐예요? 불법 체류할 걸 알고도 놔주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꾸릴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자, 남부지역의 국경을 넘어 끝없이 밀려오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 행렬 때문에 미국의 이민당국은 이 만성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연방상원에서 그 이민자 구금에 필요한 추가 비용 32억 달러를 포함해서 이 연방 국경 이민 예산국, 이민국, ICE, 이민국의 예산 76억 달러를 책정한 그 예산안이 표결에 붙여졌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가로막혀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국토안보부와 이민단속국 직원들이 이미 혹사당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과도한 이민자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그 역량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요,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국경 문제가 올해 대통령 선거의 큰 쟁점 몇 개 중에 하나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얼마나 좀 심각한지. 지난 2021년도에 미국에 불법적으로 그렇게 들어온 이민자 수는 무려, 자, 몇 명이라 될까요? 한 3초 드려볼게. 한번 추측해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2021년 한 해 동안 미국에 뭐 국경을 넘어 들어오든 어떤 형태로 들어오든 불법으로 넘어 들어온 불법 이민자 수가 1년에 몇 명일까요? 무려 6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연설 맞대결입니다. 연설 맞대결. 자, 무슨 얘기냐?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리턴 매치가 유력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연설 맞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치루어지느냐? 이 뭐 정치적으로 이제 정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자, NBC 방송은요, 다음 달 7일 저녁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하는 국정연설, 이 국정연설을 중계를 합니다. 그 국정연설에 대한 공화당 측의 대응, 맞대응 연설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서는 방안을 트럼프 참모들과 지금 논의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을 어느 나라든지 다 하잖아요. 그걸 하고 나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좀 반대되죠. 당연히 맞대응하는 그 야당 측의 연설이 늘 있는데 그 연설을 일반적으로 뭐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유력한 사람이 하는데 상대당에.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걸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대결이 되는 것이죠. 자, 현직 대통령이 매년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나면 곧바로 야당을 대표하는 인물이 나서서 야당의 입장과 주장을 밝히는 대응 연설을 하는 것이 미국 그 정치권의 오랜 전통입니다, 이게. 자,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일 공화당을 대표해서 연설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대선을 위한 리턴 매치가 결정된 두 전 현직 대통령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정견 연설 대결을 벌이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좀 뒤에 연설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반박 연설을 하는 사람이 유리하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 측의 어떤 의원이 연설을 하면 사실은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까지는 없죠. 왜? 그 사람이 나랑 뭐 몇 달 뒤에 무슨 같이 선거를 경쟁을 치를 사람은 아니니까, 나는 대통령이고 저 친구는 뭐 상원의원이니까 뭐 경쟁할 일은 없죠. 하지만 이번에는 난 대통령이고 몇 달 뒤에 저 사람과 내가 선거 경쟁을 치러야 되는 상대당의 대선 후보라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A가 연설을 하고 B가 반박을 하는데 A는 다시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박 연설하면 그걸로 끝.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 쪽이 좀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A가 연설하고 B가 반박을 하고 A가 다시 반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모를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A하고 B하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뒤에 하는 사람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이를 지금 좀 나름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예상되는 자신에 대한 어떤 공세를 미리 좀 추측을 해서 쫙 준비를 한 후에 즉각 효과적으로 반격할 수 있다라는 점도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 맞대응 연설에 좀 솔깃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을 하고 좀 반박하고 하는 연설 도중에 할 수 있는 거 사실 뻔하잖아요. 지금 나올 만한 거 다 나왔지 뭐 새로 나올 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미리 아 요런 걸 좀 반박하고 나를 비난하겠지 해서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 끝나면 바로 해버리면 되니까 수려하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트럼프 캠프 측이 좀 솔깃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 NBC 방송국은 그래서 전국적인 좀 히트를 치기 위해서 이런 지금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 같아서는 그럼 트럼프 캠프 쪽에서 그래 할게 바로 대답을 할 것 같지만 아직까지 그 신중하게 그냥 생각만 하고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지나가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자. 트럼프 캠프 내에서도 이제 신중 논의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기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부상하는 새로운 스타, 떠오르는 스타, 신성 정치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한 발에 높여버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미 트럼프처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거물급 정치인에게는 어찌 보면 잘해야 본전, 뭐 맨날 하는 소리 똑같은 소리 하네 뭐 나는 바이든이 뭐라고 공격했을 때 조금 이따 트럼프가 뭐라고 반박하는지를 듣고 싶었는데 맨날 지금까지 했던 소리 똑같은 소리 하네 라는 식의 평가가 나오면 잘해야 본전이다. 그 이후에 뭐 선거 유세 운동할 때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이렇게 잘해야 본전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고민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놓고 참모들과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신중론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측근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로 그냥 원래 시원시원하잖아요.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캠프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본인도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잘해봐야 본전일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익명의 트럼프 고위 참모는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정연설 대응 연설자로 나설 계획을 아직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및 그 야당 쪽의 대응 연설은 어차피 있을 거니까 그게 뭐 트럼프가 하든 다른 누가 하든 그건 어차피 하는 거니까 또 그 날짜도 이미 정해졌습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달 7일입니다. 이제 7일까지 이때까지는 좀 아직 시간이 좀 상당히 남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어떻게 될지 참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불타는 재미있는 즐거운 금요일까지는 선사를 못한다 드린다 하더라도 전해드린 뉴스 중에서도 좀 재미있는 보너스 뉴스는 하나 더 좀 전해드릴까 그런 생각해서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너스 뉴스입니다. 요거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제목은요, 더 멋있어진 군인 BTS입니다. 네, BTS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군악대에서 복무 중인 그룹 BTS의 리더죠. 이 RM이라는 친구 지금 군대 갔잖아요. 근데 군악대였대요. 참고로 RM이 왜 이름이 RM인지 아십니까? R은 랩. 그 친구가 이제 막 쏟아퍼내고 랩 너무 잘해요. 랩을 잘하는데 얼마나 잘하냐? 괴물처럼 잘한대요. 그래서 랩 몬스터. 그래갖고 랩을 괴물처럼 잘한다. 그래서 랩 몬스터 해서 RM. 이제 그 친구 이름입니다. 자, BTS 리더 RM의 사진이 SNS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RM은요, 이 색소폰을 든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아주
멋진 군악대 유니폼을 딱 입고 있는 군인입니다. 옆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그가 방탄소년단의 그 RM임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SNS에 올라온 것으로 사진과 함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인 수료식에 갔는데 군악대에 RM이 왔다. 정말 놀랐다. 이게 실화임? 뭐 이런 식의 글이 올라와 이서 지금 막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본 팬들은 군악대 제복을 입은 모습이 RM 너무 멋있다. 또 군 축제에서 색소폰을 부는 RM을 볼 수 있다니 이거 실화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팬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이 사진이 공유되고 있어요. 이 RM의 늠름한 자태에 외국 팬들도 저마다 감탄하고 있다라는 전언입니다. 어찌 보면 와, 대한민국은 한국 청년들은 이렇게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인기 스타이다가도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탁 저렇게 가서 멋진 군생활을 당당하게 해내는구나 라는 그런 멋있는 모습도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RM은요 지난해 12월 BTS 멤버인 V라는 멤버와 함께 논산 육군 훈련소에 입소해서 5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친 뒤에 강원도 화천군 육군 제15보병사단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아, 강원도 화천이군요.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근무했었는데 그 당시 11사단. 여기는 화천 멀지 않습니다. 아, 화천에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RM은 당시 B와 함께 이 최정예 훈련병 표창까지 받으면서 분단 국가이자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70여 년간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려온 이 평화는 많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저는 앞으로 남은 군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 화천으로 군악대로 차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대로 사진. 자, 15사단 군악대는요, 군 행사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그 상생을 위해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제 RM과 함께 같은 날 입대한 V라는 멤버는요, 현재 강원도 춘천 육군 2군단 쌍용부대로 자대 배치됐습니다. 사령부 직할 군사경찰단 특임대로 복무한다고 합니다. 군사경찰단. 어우, 이것도 멋있죠? B는 지난 14일 팬 커뮤니티에 체중 증가 목표 달성 소식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SNS에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5kg 달성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자기가 좀 덩치 좀 키우겠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V는 입대 전에 체력을 키우겠습니다 라면서 86kg까지 몸무게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72.5까지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V의 전역 예정일도 RM과 같은 2025년 6월, 내년 6월 10일입니다. 아, 이제 1년만 좀 남았죠. 같이 입대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전역을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2022년 12월에 맏형인 진이라는 멤버를 시작으로 해서 멤버 전원이 지금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J-HOPE이라는 멤버는 지난해 4월 이미 입대했고요. RM, V, 지민, 정국은 같은 해 12월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 부상으로 현역 복무가 어려운 슈가는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진이라는 멤버가 올해 6월에 제대를 앞두고 있어서 제일 먼저 제대하죠. 그런데 이제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은 그럼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이제 결국은 이제 멤버들이 모두 제대한 후라야 가능하죠. 그래서 2025년 6월 정도가 되면, 그 6월 이후가 되면 이제 BTS가 제2, 제3의 또 다른 세계를 평정하는 전성기를 한 번 더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군림하다가 하루아침에 군대에 간다라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들은요, 지금 아주 더 멋진 그런 모습으로 세계인들에게, 그 세계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 청년의 또 다른 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대에서 더 멋있게 보이는 BTS의 RM과 B의 그 기특한, 아주 그 기특한 모습을 전해드리면서 보너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